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디 선생님입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런 그 법령을 내려가지고 특히 이제 이민자들에게서 굉장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우리 이렇게 그 이민법과 관련된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Late Boxer Son Detained at Airport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late boxer라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복서의 아들이 자, 공항에서 구금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억류가 되고 못 가겠다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걸 바로 detain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사정일까요? The son of the late boxing great Muhammad Ali on February 27th was detained and questioned by immigration officials at an airport in Florida. 자, 여기 이제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The son of the late boxing great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얘기할 때 고 누구누구 이렇게 할 때 영어로는 late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복싱계의 아주 위대한 인물인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무하마드 알리. 자, 아주 그 돌아가신 그런 어떤 사망한 그 복서들 중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2월 7일에 공항에 플로리다주의 한 공항에서 자, 출입국 관리 그 직원들이 되겠죠. officials들에게 자, 억류를 당하고 또 질문을 당하는 너는 뭐 이슬람교 믿는 거 아니냐 어디서 와서 무슨 목적으로 온 거냐 이런 식의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자, Muhammad Ali Jr. and his mother were returning home from a Black History Month event in Jamaica when border officials at Fort Lauderdale Hollywood International Airport stopped and questioned him twice about his religion. 자, 바로 이 son의 이름이 이제 나왔네요. Muhammad Ali Jr. 우리 보통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아들을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 이름 그대로 쓰고 뒤에다 Junior 이렇게만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Muhammad Ali Jr.와 그의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알리의 부인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메이카에서 열렸던 Black History Month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흑인의 역사의 어떤 뭐 행사의 그런 이벤트 하는 달, 뭐 올해 뭐 무슨 뭐뭐의 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 행사를 마치고 이 분들은 둘 다 미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고향인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border officials at Fort Lauderdale Hollywood International Airport. 자, 여기에 있는 이 Fort Lauderdale Hollywood 국제공항에서의 이제 이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죠? 질문을 한 것이죠. 아, 그들이 아니라 sorry him. 무하메드 알리 주니어를요. 두 번이나 그리고 너 종교가 뭐냐? 릴리전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거죠. He was detained for 2 hours. 2시간 동안이나 우리 여러분 공항에 이제 왔다 갔다 해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계속 길게 기다렸다 짐 찾고 또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2시간 동안이나 통과를 안 시켜주고 계속 억류가 되어 있었던 거죠. Ali's mother was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after showing immigration officers a photo of herself with her late ex-husband.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다 물론 그 유명한 박서인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아들만은 그렇게 퀘스천을 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요, 즉 무하마드 알리의 부인이 되겠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요. 자, immigration officer들에게요 사진을 보여줬는데 자기 자신이 남편 돌아가신 죽은 남편 전 남편과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알리의 와이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보내준 거죠. Her son, however. 그런데 그녀의 아들은 아마 아빠랑 찍은 사진이 없었나 봐요. Had nothing to prove his link to the boxer. 그런데 이제 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 quotation marks가 붙어있는데 이제 듣는 바에 따르면 이해되겠죠. 그 무하마드 알리 유명한 복서와 그 링크를 연관성을 증명할 만한 어떤 뭐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The Guardian said. 자, 가디언즈에 따르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디언즈 말을 인용한 것이 되겠죠. The mother and son travel abroad frequently. And the incident was the first time Ali Jr. 44 was detained and questioned. 자, 무하마드 알리 주니어와 그의 어머니는 뭐 해외여행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로 여행을 아주 자주 다녔었는데, 다니는 편인데요. 이번에 이 사건은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즉, 알리 주니어, 올해 44살인데요. 주니어가 구금을 당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처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죠. He was repeatedly asked where he got his name from.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했는데 또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을 받았는데요. 너 이름은 어디서 이런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받았냐? If he was a Muslim by officials despite being born in Philadelphia and carrying a US passport. 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가 다 확인됐어요. 미국 여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 이름은 어디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 그리고 너는 혹시 무슬림 아니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받았다고 하네요. 자, 최근에 그런 그 이민법으로 그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민자들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특히 중동 지방 이런 사람들의 어느 나라는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지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인사의 아들까지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까지도 이러한 고초를 겪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한번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number one, the mother and son travel abroad. 방금 봤던 문장이네요. 종종 자주라는 표현으로 frequently가 되겠죠. And the incident was the first of its kind for them. 자, 우리 앞에 있던 문장을 살짝 modify 해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사건은 처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number two. 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우리가 이제 국경을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넘어서면 미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borde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official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서 일하는 관리 그런 거와 관련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죠. 3번. 자, Ali was 자, 어떻게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repeatedly라고 해서 repeat라는 단어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number 4. 오늘 이제 나왔던 단어, 공항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민자들이라든지 refugee, 그런 난민들이 나올 때 자주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detain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누군가를 갖다가 억류하고 구금하고 못 가게 거기에 딱 가둬두는 거를 바로 detain인데요. 구금을 당한 것이죠. 억류를 당한 것이죠. 2시간 동안이나 question 받으면서 detain을 당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